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롱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후라 네일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작년부터 계속 구독자분들께서도 추천을 해주시기도 했고, 제가 또 여쭤봤더니 오후라 네일이 다른 젤 네일 스티커들보다는 훨씬 더 지속력이 길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있었다 사라졌던 홈피셜 기억하시나요? 오후라 홈페이지에 있는 베스트 제품군에서 제 취향인 것들을 골라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자, 하나씩 꺼내볼게요. 뭘 구매를 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첫 구매라서 오후라 프로 워셔블 파일 세트랑 이 오후라 젤 램프까지 주셨어요. 오, 이거 네일 파일 열어봤더니 하드, 소프트, 샤인, 사이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용도마다 파일에 이거 뭐였죠? 거칠기? 이것도 다르고 모양도 조금씩 다르게 생긴 것 같아요. 어?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 세트는? 오후라 젤 램프는 이렇게 고인돌처럼 생겼고요. 이 마이크로 5핀 단자로 연결해가지고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오후라 네일 제품들은 이렇게 네 가지를 구매를 했고요. 이 네 가지 디자인 다 슬쩍슬쩍 봐도 너무나 마롱 취향인 것. 웜톤에게 베스트 조합일 것 같은 이런 약간 러블리한 느낌의 디자인으로 골라봤습니다. 근데 다들 보는 눈이 비슷한지 얘네들이 베스트셀러 그 위칸에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걸 딱 구매를 하고서 그 뉴스가 터졌었거든요. 유명한 네일 스티커류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보았는데요. 저도 그래서 아, 망했다, 환불을 할까 이랬는데 뭐 다행히도 이 오후라 측에서 공식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저 오후라 관계자 아니고요. 오후라 지금 처음 사봤습니다. 그럼 저는 그분들을 믿고 한번 제 손톱에 이 네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이미 씨는 가을 겨울용으로 산 거라서 보류해두도록 할 거고요. 키튼 체리, 얘도 오늘 느낌과는 조금 멀어서 보류. 자, 베이직 네일 1호와 레이지 썬데이 중에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디자인 있는 거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레이지 썬데이를 까보도록 할게요. 플라스틱으로 덮어져 있고 열어보면 네일 팁이 있습니다. 디자인이 되어 있는 라인들과 디자인이 없는 라인, 이렇게 두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용 방법이 적혀 있는 종이, 프리패드 두 장, 우드 스틱과 우드 파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리패드로 손과 손톱의 유수분기를 완벽하게 제거해주세요. 손톱에 맞는 사이즈의 세미큐어 젤을 선택한 후 투명 필름을 떼어냅니다. 이렇게 생겼으면 큐티클 방향이 이쪽이래요. 이런 식으로 대보면서 사이즈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아, 얘가 약간 말랑말랑한 형태의 그런 젤이라서 위에 비닐이 하나가 있어요. 큐티클 라인으로부터 살짝 간격을 두고 붙여줍니다. 가장자리까지 꾹꾹 눌러서 제로 포인트를 완성해달래요. 제로 포인트는 뭔지 모르겠다. 네일 파일을 이용해 제거해줍니다. 접어가지고 갈아주면 뭔가 아직 큐어링 안 했는데 마음에 들어. 완전 맨들맨들. 자, 요렇게 해가지고 남은 것들도 한번 제가 다 부착을 해볼게요. 이렇게 근데 많이 남아가지고 좀 아쉽다. 짜란, 다 붙였습니다. 지금 이 미사용 세미큐어 젤들은 자외선이 안 들어오는 곳에 차단을 시켜놔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블랙 플라스틱으로 포장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꽂아두고 경화! 1에서 3회 정도 하라고 하는데 저는 안전하게 3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경화를 한 젤이랑 경화를 하지 않은 젤이랑 만져보면은 딱딱함이 달라요. 소리 똑같네? 둘 다 소리는 똑같은데 만져봤을 때는 확실히 경화를 한 쪽이 더 매끄럽고 더 단단한 느낌이거든요. 지금 세미큐어 젤은 확실히 이 경화를 완료한 애들보다는 좀 덜 딱딱한 느낌이고 아직 말랑말랑합니다. 여기까지 경화를 하고 또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경화를 하면서 손톱들이 이렇게 살짝씩 엇나가는 부분? 그런 게 생겨서 여기는 한 번씩 파일로 더 다듬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소프트 파일로 슬쩍슬쩍만 다듬어줄게요. 아, 이래서 젤 네일 해주시는 분들이 경화가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다듬어주시는 건가? 짜잔! 네일 완성!
어때요? 나름 샵에서 받고 온것 같은 그런 네일 느낌 아닌가요? 저는 원래 손이 좀 짧고 손톱도 못생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 정도 퀄리티로 나온 거면은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자, 총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디자인이 생각보다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처음에 오라를 접했을 때 홈페이지에 들어갔던 거랑 최근에 사려고 다시 들어갔을 때랑 디자인류가 생각보다 더 많이 늘어나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10개 넘게 담아놨다가 무료배송 정도로만 사보고 일단 써본 다음에 괜찮으면 재구매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다뺀 거거든요. 그리고 가격은 이게 서울에서 젤네일 한번 받으면은 4, 5만 원, 그리고 거기에 뭐 글리터나 파츠나 디자인 아트 이런 것들이 추가될 경우에는 막 8만 원, 9만 원, 10만 원이 넘는 경우까지 많아요. 만 원, 2만 원그 사이 안으로 다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네일샵에 가면은 거기서 손 마사지도 해주고 큐티클 정리도 해주고 손톱 모양도 예쁘게 다듬어주고 막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할수 있지만 그 정도는 집에서 본인이 할수 있다 하는 분들은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집에서 젤 네일을 하고 싶어도 젤 네일용 네일들이 따로 있고 유수분 제거하는 그런 것도 따로 사야 되고 사야 될 제품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따져봤을 때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이 오호라 네일 괜찮습니다. 물론 이것도 지속력이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지켜봐야 알겠지만 제가 사용해본 다른 네일 스티커 류들은 좀 빨리 떨어지는 편이었어요. 2주가 지난 손톱입니다. 큐티클 부분들이 이만큼씩 올라갔고요. 지금 여기 새끼손톱은 반쯤 날라가가지고 그냥 아예 떼어버렸고요. 이게 일반 다른 스티커들보다는 띄어지는 게좀 덜하고 샤워할 때도 머리 끼는 게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머리 빗을 때, 뭐 샤워할 때 계속 낑기기는 합니다. 살짝씩 이렇게 들리는 경향이 있고요. 역시 젤네일 받는 게 짱. 이게 손톱 사이즈랑 이런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네일 스트립을 완벽하게 두번 재사용은 할수 없겠지만 이렇게 생활하다가 네일 팁 하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 정도는 다른 컬러로 메꿀 수 있는 정도라서 1.5회 정도 사용한다 생각하면은 만원 아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원래 제가 이렇게 홍보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게 코로나 블루 때문에 그런지 계속 이런 것들을 사게 되더라고요. 뭔가 우울한 그런 기분에 잠겨 있을 때 이런 기분 전환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저의 오후라 첫 후기는 성공입니다. 이게 한 2주 정도 간다면 재구매 의사가 있고요. 오늘도 이렇게 저의 후기 궁금증이 풀리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 안녕!